왔어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리가 상대가 너무 많이 침투해가지고 다리를 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뺄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자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가 이제 약점이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다리가 든 사람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처럼 침투가 너무 많이 됐을 때 상당히 안 되니까 그때는 여기 여기를 막지 마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목을 잡으세요. 다시 한번. 자, 일어나세요. 하나, 둘. 키라. 키라 잡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상대가 띠를 잡거나 보복을 잡으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 잡고 다시. 자, 이걸 잡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발 보이시죠? 이발. 이발. 이발을 안으로 들어요. 들어서. 근데 이거 다시 못 잡아야 돼요. 아니, 다시 말죠. 이거 어깨에다 칠 수 있으니까 연습할 때 띠를 잡거나 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훅을 걸었죠. 다리랑 팔이 동시에 힘 쓰여 이렇게. 둥글. 근데 그대로 이거 잡고 일어나세요. 그다음에 이 발을 겨드랑이 어. 한번 해봅시다.